중에 미소는 이승. 다시 만들어 갑니다. 왼쪽 바닥을 때립니다. 네. 사실 이재용 선수가 이 대회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공격 성공률이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두번이 이재용을 바라보면서 낮고 빠르게 토스를 해줬습니다. 이재용 선수의 추가 득점까지. 자, 어제와는 다르게 볼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로 갑니다. 왼쪽 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이대영, 이다영, 역도 이대영 바로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시아 선수의 공격률이 71%.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패턴이 늦게 따라가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또 했네요. 네. 예. 자, 여기서 이거 써보라면 한국 생명은 강력한 격이고요. 마냥 예. 너무 쉽게 득점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 이재영 반격합니다. 네. 자, 이재영 선수 강력한 서브. 자, 공격 못 맞고 벗어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승민 선수가 지금 자리를 위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높게 이재영 공중 페인트 민공자들 한 번. 선수의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철저히 커버해줘야 돼요. 유수의 기회 이재영 낚였습니다. 정말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겼어요. 아, 결국은 그 점수를 언제 하느냐 그 타이밍의 순간에 너무 깊은 감수를 했고요. 분명히 공간은 있었습니다. 맞는 순간 이재영은 알았습니다. 솔직한 서브 Thank you.